망한데 되게. 여러분 들어가요. 안들을. 네. 어서 드세요. 진짜 거짓말하고 이 혈연 닮았는데 혈연? 여러분들. 립이 침 발랐죠. 아니 진짜로 이게 희한하게 화면에는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실물은 약간 서련과인데 서련과. 아니, 아니 일단은 제 친구라기보다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사실은 두 살 어린데 예전에 빠른 년생 이런 걸로 한 살 차이가 나요. 29살 현재. 그러니까 살은 28살인데 살은? 왜 찔렸어? 아니 살은 하는데 좀 내가 지금 어이가 없는 게 뭔 줄 알아요? 아니 게스트분 오셔가지고 화장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이러니까 오빠가 뭐라는 줄 알아? 아 다음 주부터 화장대를 들여야겠다. 예, 저 뒤에 여기 LED로 불 들어오는 화장대 있잖아. 그거 하나 갖다 놓으려고. 아니 네. 내가 이때까지 몇 번 왔어요? 여기 10번 정도 온 것 같은데 왜 이때까지 안 해줬죠? 아 필요가 없어 보였는데. 아, 일단 네, 소개를 좀 소개 자기소개 조금 해주세요. 그러면 안녕하세요. 넘는다 녹아. 빨리. 아, 저는 28살이고요. 이름은 유승이. 유승이. 영양사. 저희 학교 동기, 대학교 동기. 우리 알고 지낸 지 9년 되었고요. 친하게 지낸 지 9년 되었습니다. 아, 친한 건 확실한 거예요? 당연하지. 둘이서 한가중에 제일 재밌었던 일 하나만 얘기해줘봐. 봄인산책. 아, 봄인산책. 여러분, 9년 알고 지냈는데 봄인산책이 제일 재밌는 일이면 내가 봤을 때 그닥 친한 거 같진 않은데? 오빠, 오늘이 마지막이고 싶어? 아니야. 아, 근데 이름이 네. 생각해보니까 오빠도 승이잖아. 그렇죠. 승이고. 예. 승이잖아. 우리 누나 이름이 또 승이야. 아, 예. 아이 운명. 아, 세자님 또 50개 가져갑니다. 아이 운명이네. 일단 그 직업 영양사. 아, 영양사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그런 영양사가 아니고 저도 했죠. 전직. 어린이집 가서 교육해주고 이런 영양사예요. 어린이집 가서 교육을 한다고요? 예. 그럼 어린 애들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? 네네. 어린애라고 제가 한 번만. 우리 친구들. 예, 선생님! 역시 이게 살면서 교제를 했던 남자분들이 혹시 좀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있었나요? 좀 다양해요. 오~ 가능성을 열어두겠다. 내가 아는 승희는 네, 아니면 여기까지 말할게요. 그러면은 성아가 봤을 때 이 친구 이상형이 어때? 내가 봤을 때 이 친구 이상형은 이제 깝수 오빠와 좀 멀지 않나. 아니 근데 사람 있잖아 이상하게 30 언저리를 가잖아. 그럼 뭔가 좀 이상형이나 이런 게 바뀐다. 맞아 바뀐다? 어때요? 약간 지금 이상형이요? 옛날 이상형이랑 지금 이상형 할까 해봐요. 옛날에는 좀 날카로운 사람 좋아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좋아해요.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어딨어요? 살이 제일 부드러운데. 아 미치겠다. 첫인상을 저를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나?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. 솔직하게 그래. 제가 날카로운 편인지 부드러운 편인지 자, 인상이 하나 둘 셋. 차마 부드러운 편이 얘기하기 싫은 거지. 아까 그렇게 안 웃을 때가 웃지 마. 야 그러면 저 좀 부드러운 편이었나요? 네네네네. 그럼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시죠. 예. 네. 아, 10점 오빠를요? 만점에, 그럼 첫인상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? 저는 이제 막 만났으니까 보통 한 7점은 주는데 5점 주겠으니까 좋죠. 5점이면 나 살면서 받은 점수 중에 제일 높은 점수야. 저 점수야. 아 진짜 이 형 짱이다. 와. 한번 물어봐줘 그러면. 오빠는 혹시? 10점이요. 예. 혹시 마지막 연애? 저는 좀 공백기가 조금 있어요. 언제죠? 한 2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. 야 조금밖에 안 되네. 20년 됐어 20년. 야 그럼 연애 안 하신 지 벌써 2년이나 되신 거예요? 네 뭐 다 돼가. 그 꽃다운 나이에? 연애를 왜 안 한 거 왜 안 하는 거야? 인연이 없나 봐요. 아 인연. 아 뭐야 이 라인 뭐야? 2년 됐어요. 2년이 없나 봐요. 2년아. 네 공백기에 싸움은 있었나요? 아 뭐. 없었다고 하는 거죠. 와. 그러면 썸은 탔는데 그럼 연애를 안 한 이유는? 인연이 아니었나 보죠. 오늘 유행하다. 노래 잘하는 남자. 아 좋죠. 오늘 아니. 아 목소리 좋죠. 아 그러면 오빠 목소리 평가하자. 오빠 목소리 10점 만점에 몇 점? 아 오빠 목소리. 목소리만. 얼굴 말고 몸매 말고 목소리만. 목소리만. 얼굴 살지. 솔직하게. 네 솔직하게. 진짜 솔직하게. 진짜 솔직하게. 10점 만점에 몇 점? 오. 옛날에 그 왜 얼굴 없는 가수 아담 알지?
서재석이 5점이에요. 목소리만 넣으니까 9점이야. 그럼 누가 4점을 깎아 먹었을까? 오빠의 첫인상 중에 정말 이것만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목소리를 빼고.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? 머리 스타일. 아 근데 나 머리 스타일 잘하잖아. 머리 되게 예뻐요. 머리 스타일. 제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에요. 약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? 아 동글동글? 그런 이미지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? 또? 그만해 이제. 밝으면 나 궁금한 거. 오빠 그러면 리즈 시절 사진 있어요? 있어. 말랐을 때 사진 있는데 그때 감성 있죠? 알지? 우리 때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막 다 빗자루 머리에다가 여기 근데 한 22살 때인가? 아니 왜 이래 됐어? 근데 나는 저 때보다는 아 지금이 좋지 룰은 또 깎고요 아 먼저 피하는 사람이 그런 거 원래 미션 주시는데 네. 일단 안 주셨으니까 여러분 네. 그냥 기본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10 9 8 7 6 아 피하기 없기 오 4 이때서 저도 돼요? 이제서 이렇게 4 가까이 와 가까이 오래 2 더 가까이 향해 2 1 반 네 때려주세요 1 0 땡 좋았겠네 거의 컴플렉스래 몸매가 컴플렉스래 몸매가? 아 몸매가 컴플렉스래 그러니까 엄청 여리여리한데 그래서 엄마는 제가 싫은 거죠 제 몸매가 아 골반이 너무 커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나한테 바지가 안 맞고 이래갖고 힘들다 나는 궁금하다고 내 친구의 몸매가 근데 나는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상상이 안 돼 나... 얼굴이 이렇게 조망만하신데 다시 일어서면 돼요? 네 아 길만한데 되게 와 여기 더 잘 녹해요 여기가. 여기가 아 이렇게 해도 돼? 아유 라인이 좀 약간. 와 미쳤다 이거. 옆모습 한번 봐 옆모습. 와. 서른 대표적인 포즈 뭔지 알죠? 그 뒤로 뒤로 돌아가고 입감판. 해보세요. 몸매가 미쳤어 이게 약간 그거라니까 박진영 노래라니까 그러니까 와 나는 진짜로 살면서 처음 봤어 이런 어머님이 누구니 그거라니까 노래에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뭔데요? 멜로망스 노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어려운 것도 시키시네 그 내가 뭐가 어울릴 것 같냐 하니까 멜로망스가 어울릴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? 키 몇 살이냐고요?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 잘 부르는 노래 있어요? 아니 없어요 네, 멜로망스 잘해요 근데 이게 귀 좀 걷어줄 제가 꽂아드릴게요 아니 그냥 간단하니까 이렇게 끼시고 딱 끼시면 될 것 같아요 셋 아 나 두 번째인데 왜 이렇게 떨리냐 이거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내게 여기까지. 아, 근데 목소리가 진짜. 오늘 목이 안 좋은 거야. 아 진짜요? 잘하는데? 호감 점수에 변동이 있었나 물어보자. 그러려면 노래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. 점수를 알려주지 말고 변동은 있었나요?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일단 6점이다. 일단 6점이다. 바라보고 양손 잡고 부르면 300개. 신성을 서시. 야, 그러면 신성 서시 부르면서 바라보고 양손 잡고 부르면 500개네. 그렇지. 아니, 근데 노래 바꿔주세요. 서시 말고? 신성 서시는 뭐 친구한테 불러주는 노래인데 비성 결혼까지 생각했어. 오케이. 딱 오늘 주제랑 잘 맞는다. 근데 그거는. 네, 약간 굿바이 굿바이잖아. 굿바이 굿바이잖아. 아, 네가 해드려. 나 이거 내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. 이렇게 뜨시고 잠시만 이렇게 내려봐야 돼. 네 이렇게. 자 이제 알겠어요? 아쉽네. 죄송합니다. Yo. 걱정 말고 날 떠나가 bye bye.
너 없다고 죽진 않아 goodbye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깨며 물거품이 된 꿈 슬퍼서 콸콸콸 아, 갑자기. 아, 나 혹시 방금 되게 눈 쳐다보면서 노래하는데 무슨 생각 드셨어요? 솔직하게. 아,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. 내가 진짜 너무 애절하게 불렀어. 아니, 나 진짜로 무슨 생각이었냐면 눈 쳐다보는 거니까 그냥 차라리 집중을 하자 노래에. 근데 안 돼, 안 돼. 와. 아, 진짜 너무 이쁘시네. 사투리로 오빠야 한번 해주시면. 아니야. 이렇게 뭉쳐 깔아주면 못하겠는데. 아,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그냥 오빠, 오빠야. 근데 저보다 잘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만 줘요. 오빠야. 왜 나 불렀냐? 아니 아우 이파. 이뻐 이뻐.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? 아 이거? 해볼래? 이뻐 이뻐. 이뻐 이뻐. 자, 맨 처음에 첫인상이 오빠가 첫인상이 5점이었잖아요. 아. 점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10점 만점에 깍수 오빠의 점수는 몇 점인지 마음속에 정했나요? 네. 아! 초반에 5점을 받았습니다. 과연 몇 점을 받아볼까요? 5, 네. 4, 3, 2, 1! 8점. 오! 2점이 빠진 이유는 과음을 위하여. 예. 야, 왜 태풍 다음에 조심히 갔다 오고 있냐? 예, 예, 예. 다른 여자 앞에서 이성적이지만 이상하게 너 앞에선 감정이 없어 널 사용하고 싶어 Oh my god